길에요. 우리 김연아 선수의 노래를 직접 듣고 박수! 아,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김연아 씨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컬을 부탁해. 지금 CM송 나갔는데, 오, 저쪽, 와, 예, 오셨군요. 이게 있잖아요. 지난 6월에 이제 아까 동영상도 나갔었어요. 이게 누적 조회수가 300만 뷰가 됐어요. 아, 난리가 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얼 예능 컨셉으로 찍었는데, 촬영할 때 어땠어요? 일단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그런 네. 촬영이어서 재밌기도 했고, 또 예. 저 혼자가 아니라 네. 또 안정환 씨랑 김선우 씨랑 또 제 친한 후배 박수현 네. 선수랑도 같이 해서 편안하게 또 재밌게 노는 네. 기분으로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전혀 다른 정말 리얼한 우리 김연아를 볼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번에 이제 가족으로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오신 많은 분들께서 오늘 오카가 뭐야 이러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직접 우리 주인공께서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카는 2원 오렌지 카드인데요. 혜택도 다양하고 포인트도 쌓고 또 누구나 2원 충전소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씨가 얘기하니까 쏙쏙 귀에 들어오죠. 예. 근데 김연아 씨는 오카 카드 중에서 특별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스페셜 에디션 카드인데요. 네. 또 희망 충전 서포터즈 등록하면은 이제 한 달에 100리터 이상을 네. 충전하시면 또 이원이 같이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혜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바로 그런 걸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까 밖에서 그 서포터스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이제 오늘 오시는 가족분들을 깜짝 네. 이제 이벤트로 제가 숨어 있다가 이제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스페셜 에디션 카드를 전달해드리는 네. 이벤트를 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 우리 어린이도 함께 혜택을 볼 수 있고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족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왔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이렇게 우리 여러 어르신들도 함께 가족끼리 와 참 좋은 모습인데 10대들이 특히 어머니랑 같이 아빠랑 같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김연아 씨의 10대는 어떠세요? 저는 10대 때 계속 운동을 네. 해왔어서 이제 어머니랑은 항상 같이 운동을 예. 다니고 또 사춘기고 하니까 운동하면서 엄마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랬는데요. 네. 또 아빠랑 언니랑은 또 떨어지시면 좀 아쉬운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네. 이제 가족들이 계속 저를 위해서 또 희생을 하고 또 계속해서 심적으로도 많이 위로가 돼서 했겠죠. 큰 네. 힘이 됐어요. 그래 10대 때는 늘 불안하고 자기가 부족해 보이고 불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려울 때잖아요. 저걸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 김나라 씨가 이 자리에 계신 10대를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준다면? 10대 때는 아직 네. 젊고 어리니까 항상 즐거운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꿈도 크게 가지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는 게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네, 즐거운 마음을 함께 갖는 걸 함께 하는 거죠. 아까 김성주 씨 얘기했는데 우리 김성주 씨하고 안정환 씨하고 아재 개그도 벌써 막 하고 그러대 그 아저씨들이요. 네. 저도 김연아 씨랑 아재 개그 하겠습니다. 오늘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김연아 씨. 요즘에 어느 가족이 있는데요. 해외여행 갈 때도 경비를 들어갈 겸 비행기를 안 타고 가는 가족들 알아요? 정말 아재 개그입니다. 아빠는 기러기 아빠예요. 네. 자, 답답하게 시작하죠? 엄마는, 웃어주는 거, 엄마는 새로 들어온 새엄마래요. 소리가 더 커지죠? 네. 그리고 아들은 날라리 아들이래요. 더 짜증나죠? 딸은 비행소녀랍니다. 네. 근데 아저씨 웃겨드릴게요. 네. 근데 할아버지는 왕년에 JB셨대요. 정말 아주 가고 싶죠? 네. 근데 한 번 더 끝까지 가보고 싶죠? 네. 할머니는 소문 쫓아다니는 촉새 할머니래요. 이제 이 정도면은 제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재 개그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될 수 있음을. 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번에 500일 이제 남은 거 기념 의식이 있었잖아요. 거기 홍보대사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동계올림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게 정말 아직까지도 꿈만 같은 일인데 네. 이제 가장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평창에
아시겠지만 많이 평상에 찾아주시는 게 선수들 경기를 직접 보고 네. 관중석을 채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네.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 링크에서 할 때 어떻게 가장 큰 응원의 힘을 받게 돼요? 관중에서 어떤 것들을 관중들이 보여줄 때? 네, 관중석에 정말 많은 각국의 나라 팬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 사이사이 이제 태극기를 볼 때마다 가장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의 얼굴이 다시 태극기가 돼서 우리 평창 올림픽을 빛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김연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김연아 씨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응원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선수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원의 가족으로 함께할 거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과 함께하는 김연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